잘 말아줘.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시청자분들. 오늘 먹을 것은 바로 제가 왜 여기에 있냐면 제가 오늘은 내가 직접 싸먹는 김밥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평소에는 이제 김밥을 매일매일 사먹었었는데 또 집에서 직접 싸먹는 김밥이 또 맛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직접 김밥을 싸보려고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우선 굉장히 단촐하게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제가 또 김밥을 제대로 좀 잘 못 싸가지고 싸본 적도 많이 없고 에? 서툴지만 제가 이렇게 직접 한번 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선 재료는 다 있어요. 네, 재료는 이렇게 뭐 계란, 맛살, 어묵, 햄, 그다음에 저는 오이랑 우엉을 넣습니다. 오이, 우엉, 단무지 이렇게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밥에는 간을 다 해놓았고요. 맛있게 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굉장히 스킬이 어려운 건데. 이 김밥집에 가보면 밥 양을 항상 이렇게 주먹 하나로 하더라고요. 한 요 정도. 이렇게 해서 탁. 이렇게 쫙 펴줍니다. 이게 사먹는 김밥도 물론 맛있지만 이 집에서 싸먹는 김밥이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이게 가끔씩 또 생각날 때가 있거든. 우선 여러분들이 지겨우실 수 있으니까 저는 세 줄만 우선 싸볼게요. 이 어묵과 오이, 우엉은 넣는 사람이 있고 안 넣는 사람이 있어. 근데 저는 어릴 때부터 이거를 꼭 넣었거든요. 근데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들. 햄 넣고 오이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딱 넣고 자, 이렇게 정성스럽게 다 깔았죠? 네, 다 깔고 자 이제 말아줍니다. 난 이게 어렵더라고. 슛! 이야! 요 참기름을 살짝 해가지고 요 김에다가 살짝 이렇게 발라줍니다. 야매 김밥! 야매 김밥 만들기. 와! 처음 싸워가지고 치고는 좀 잘한 것 같은데? 완성! 한 줄을 더 싸도록 하겠습니다. 이 밥을 꼭 한 주먹! 너무 많아도 안 되고 너무 적어도 안 돼. 이거는 본인의 스킬로 이렇게 딱 한 주먹. 이거지! 벌써 맛있는 냄새가 여러분들. 자, 재료를 정성스럽게 올려줍니다. 이렇게 딱 슉! 오! 이게 김이 이렇게 안 붙을 수도 있어. 이럴 때는 이렇게 기름칠을 한번 해주면 아니면 이렇게 뭐 밥알을 좀 밥알을 좀 갖다가 붙여도 돼요. 네. 아 이거지. 자 이건 벌써 이렇게 맛있는 김밥 시작해요. 잘 말아줘. 잘 눌러줘. 여러분들 김밥 이렇게 싹고요. 짠. 이거를 두 줄은 썰도록 하겠습니다. 이 김밥집에 가면 꼭 요렇게
이렇게 꼭 한꺼번에 이렇게 좀 써시더라고요. 아, 하나씩 썰어야겠지? 난 초보니까. 오! 안 터졌어? 아! 터질랑 말랑! 터질랑 말랑! 안 돼! 안 돼! 안 돼! 여러분들, 제가 모르고 가장 중요한, 김밥에서 가장 중요한 이 시금치를 빼먹을 뻔했습니다. 네. 넣도록 할게요. 오, 큰일 났다. 시작해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싼 김밥이 짜잔 완성되었고요. 두 개는 썰었고 하나는 통으로 먹으려고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직접 만든 잔치국수. 잔치국수랑 이렇게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오, 양념장을 넣었는데 와, 아주 맛있어.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하나는 모르고 시금치를 안 넣어가지고. 너무 맛있어. 그렇군. 제가 매일마다 라면이랑 김밥 먹다가 오랜만에 잔치국수를 먹으니까 너무. 제가 아직 김밥 싸는 게 서툴러가지고 굉장히 크게 썰었어요. 크게 썰었습니다. 그래도 뭐 나쁘지 않네요. 짠. 이렇게 먹어야 제일 맛있지. 제가 어릴 때는 왜 이렇게 먹는지 이해를 못했는데 이렇게 먹으면 뭔가 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너무 맛있다. 김밥은 뭔가 이 손으로 먹어야 맛있지 말이지. 손으로.
싶어. 너무 맛있네요. 아빠 오늘 이렇게 뭔가 뜯어먹는 맛. 그러니까 보니까 제가 밥을 엄청 많이 넣어. 왕김밥. 엄청 커. 와우. 여러분들, 해체됐어요. 해체됐습니다. 들어가.
마지막. 여러분들, 제가 오늘 이렇게 김밥을 직접 싸서 잔치국수랑 정말 정말 맛있게 먹어보았는데요. 뭐 물론 파는 김밥이 훨씬 맛있지만 제가 이제 집에서 집밥 먹듯이 제가 이제 집에서 싸먹는 김밥, 제가 좋아하는 재료들을 넣어가지고 싸먹으니까 또 색다른 느낌이었고, 물론 요리 솜씨가 좋으신 여러분들이 하신다면 훨씬 맛있겠죠, 여러분들. 전 오늘 정말 정말 맛있게 잘 먹었고,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이런 비주얼 있다! 이나짱입니다! 안녕!